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얼마 전에 11월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2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11월 모의고사 이제 해설 강의를 하고자 이제 이 자리에 섰고요. 16번부터 이제 30번까지 이제 문제 풀이를 할 건데, 네, 30번이 아주 대단해요. 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이제 이 11월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여러 달의 이제 모의고사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11월 모의고사 약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걸쳐서 2년 동안에 이제 이 공부한 내용들을 마무리 짓는, 그래서 이제 고3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전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고1, 2 수학을 이제 체크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2학년의 11월 모의고사에서 그 점수를 가지고 크게 여러분들이 뭐 마음의 스크래치를 당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그래도 이 시험이 이러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험을 치르시면서 느꼈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아, 네, 이게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막히네. 이게 좀 발목이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단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 단원 중에서 한두 단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찾으셔서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네, 그 의미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이 30번 문제가 말도 안 되게 사실은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한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만 해도 너네는 평범한 게 아닌 거야. 보통 이 모의고사가 뭐 내신 점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학생부에 남는 것도 아니고 기록을 남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될 놈들이다 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진짜 하거든요. 진짜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16번부터 30번까지 문제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어 가시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는 조금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하는 한두 단원에 대한 여러분들이 힌트를, 좀 가이드를 얻으셨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네,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16번인데요. 삼각함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세타가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대요. 그럼 세타는 이사분면가게 되겠고, 얼싸탕코 생각해보면 이사분면에서는 네, 이 사인만 오로지 양수였었던 거예요. 자, 사인의 4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4제곱 세타의 결과가 32분의 23일 때, 문제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은 하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거를 몰라, 이거를 그냥 K라고 둘 거고요. K의 부호를 먼저 좀 결정을 해보면, 사인 세타의 부호는 양수입니다. 세타가 이사분면 각이었기 때문에. 자, 얘는 음수인데요, 음수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요거 전체가 양수가 되어서, 양수와 양수의 합, 일단은 K의 값은 양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며,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가 나왔을 때 항상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은 언제나 1이 된다. 자, 그래서 뭐 곱셈공식 이런 거 안 하고 선생님 그냥 양변을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양변 제곱을 그냥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 나오니까 1 됐고, 마이너스 2에 자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될 거고, 그거 K의 제곱이다. 자, 이러한 관계식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너무 미지수가 많으니까 잠깐 여기서 이제 멈추시고요. 자, 사인의 4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4제곱 세타가 32분의 23이다라는 조건식이 있는데, 자, 얘는 뭐냐면요, 이것을 제곱한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얘를 제곱한 거예요. 그럼 이 식을 제곱하면 뭔가 얘를 활용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또 곱셈공식 변형 그냥 안 하고 나는 그 이 상태에서 얘를 제곱을 할게. 이렇게 해볼게. 그럼 얘 제곱해준 거 나와서 사인 4제곱 세타 나오고 코사인 4제곱 세타가 나올 거고요. 두 배의 얘와 얘를 곱한 거니까 2 곱하기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전체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것이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라 그랬냐면 32분의 얘가 23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 돼?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1이라면 얘가 32분의 여러분 뭐가 되면 돼요? 이게 9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아,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의 두 배가 얘니까, 그럼 이것은 32분의 9의 얘 절반이다. 64분의 9가 되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사인 세타는 부호가 플러스인데 코사인 세타의 부호는 마이너스였었으니까 얘 자체의 부호는 음의 값을 갖습니다. 이것을 제곱해서 64분의 9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은 64분의 9의 음의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결과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1-2에 마이너스 8분의 3 집어넣었다. 9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게 될 거고요. 1 플러스 4분의 3이 돼서 4분의 7이 되었는데 그것이 K의 제곱입니다. 우리 K 찾고 싶은데 선생님이 아까 했거든요. K라고 하는 것은 양의 값이었었다. 그걸로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K는 4분의 7의 제곱근 중 양수인 제곱근, 그래서 2분의 루트 7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 보기 5번 답이 되겠어요.